안녕하세요. 미션 인터뷰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대구 경북 지역의 교계 지도자들 모시고 말씀 듣는 순서인데요. 오늘은 서문교회 이상민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예. 5월이 됐습니다. 5월 되면 너무 아름다운 계절인데요. 이렇게 계절이 좋으면 목사님 어떻게 지내십니까? 지난 두어 달 동안 참 바쁘게 지냈고요. 이제 5월달이 되면은 우리 교회 102주년 또 설립 기념일도 우리 5월달에 있고 또 5월 19일 주일에는 총전도 주일이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건강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잘하고 있습니다. 목 수술 하셨다는 말씀 제가 들었는데요. 괜찮으신지요? 아주 하나님 은혜로 수술 잘 되고 감사하면서 그렇게 목회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목소리가 굉장히 우렁차신데 제가 설교 말씀 들을 때 목소리에 변동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고맙습니다. 서문교회 하면 이 대구 지역의 합동교단의 모교회 아니겠습니까? 102주년 됐고요. 그러니까 2년 전에 100주년 맞았는데 서문교회 뭐 한마디로 정의하면 어떤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 슬로건이 하나님께 영광을 이웃에게는 행복을 이라고 하는 그런 표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 표어를 20년 전부터 사용하게 된 것은 성경 말씀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고 표현을 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을 이웃에게 행복을 이라고 하는 말로 바꾸어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웃에게는 행복을 주는 교회가 되자라고 하는 표어를 가지고 열심히 그렇게 온 성도님들이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네. 성교회 하면 이제 원로 목사님 잠깐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이성훈 목사님 뭐 빼놓을 수 없는 이 교회가 이렇게까지 성장하기까지 빼놓을 수 없는 목사님 아니겠습니까? 이제 목사님 원로 목사님 이어받으셔서 지금 목사님께서 심하고 계신데 원로 목사님과 지금 이상민 목사님과의 차이점 어떤 게 있을까요? 아버님께서 45년을 목회하시고 제가 후임자로 19년 전에 성문교회 부임에 왔을 때에 많은 우리 교계의 성도님들이나 또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께서 걱정을 하셨어요. 워낙 우리 원로 목사님 이성훈 목사님이 유명하시고 또 영적인 영권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아들이 와서 과연 할 수 있겠는가 하고 참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까지 큰 어려움 없이 목회할 수 있게 된 것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우리 아버님은 시대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할 만한 그런 영권을 가지신 설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엄청난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아버님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초라한 보잘것없는 그런 목회자이기 때문에 저는 제 스타일대로 목회를 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카리스마를 가지고 영적으로 나를 따르라 하고 그렇게 설교 말씀을 하고 온 교인들을 이끌고 갔지만은 이 시대에는 어떤 목사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교회가 바라는 목사가 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목회 모범을 따라서 첫 번째로는 말씀을 전가할 때는 영적인 권위 있는 말씀을 전가하는 그런 목사가 되자. 두 번째는 우리 성도님들하고 교제를 나눌 때는 프렌드십을 가지고 좋은 친구로서의 목사가 되자. 또 때로는 우리 성도님들이 피곤하고 지칠 때는 그들을 섬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처럼 제자들을 섬기는 종이 되는 그런 목사가 되자. 그렇게 제 마음속으로 작정을 하고 그래서 이 세 가지 역할을 말씀을 전가할 때는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친구로 다가가고 때로는 지칠 때는 그들의 발을 씻겨주는 그런 섬기는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고 제 스타일대로 지금 그렇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지금도 설교해 주시면 온 성도님들이 큰 은혜를 받습니다.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나 제가 지혜가 부족할 때는 우리 원로 목사님께 의논하면은 많은 가르침을 주시고 그래서 그 아버님의 경험의 도움과 또 제가 그 아들로서 또 새로운 시대를 이끌고 가는 그런 목회 비전을 가지고 지금까지 서문교회를 섬겨오고 있습니다. 목사님
말씀 중에 이제 내 스타일대로 예. 이렇게 순수하게 다가간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균형 목회. 예. 목사님께서 평소에 많이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예. 예. 이걸 조금 구체적으로 풀어 주신다면 설명해 주신다면 어떻게 하실 수 있을까요? 예. 하나님께는 영광을 이웃에게는 행복을 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많은 교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는 것 이것을 참 잘하는데요. 이웃에게 행복을 주는 사명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족한 것 같아요. 그 호세아서 7장인가 보면은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전병을 구울 때에 앞도 잘 굽고 뒤도 잘 구워야지 맛있는 그런 빵이 될 수가 있는데 한쪽은 너무 잘 익어서 타버리고 한쪽은 설 익어서 먹을 수 없는 그런 전병과 같은 모습이 우리 한국의 성도님들의 모습이 아닌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예배와 함께 세상 속에 들어가서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교회 밖으로의 사명도 잘 감당하는 균형을 이루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웃에게 행복을, 예. 구체적으로 어떤 사역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위에 장애인들이 참 많습니다.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이 약 2%가 되고 후천적으로 교통사고나 병으로 인해서 장애를 가지게 되는 사람이 약 8%가 되면 교회 안에는 전체 교회, 전체 우리 그 우리나라 전체 인구 가운데서 약 10%가 장애인입니다. 네. 그러면 교회 안에 당연히 사랑을 이야기하는 교회 안에는 10% 이상의 장애인이 있어야지 정상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장애인들이 별로 없어요. 장애인들을 터부시한다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는 장애인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 교회 그 미랄부라고 지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약 한 4, 50명쯤 주일마다 와서 예배를 드리고 정신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정신지체 장애자들은 약 100여 명이 이르는 많은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에서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네. 제가 생각할 때에 전국에서도 장애인들이 가장 많은 교회 가운데 하나가 우리 교회가 아닌가. 이 대구 서문 복지재단이라는 예. 교회 내 공식 기구가 있어요. 예. 여기서는 뭐 어떤 운영을 하는 겁니까? 예. 우리 교회가 설립 90주년 감사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너무 큰 축복과 사랑을 받았으니까 무언가 보답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때 기념 사업으로 서문 복지재단을 설립하고 서문 복지관을 마련했습니다. 우리 교회 건너편에 있는데 예. 그리고 거기에 정신지체 장애자들을 우리가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한 60여 명 가까운 56명으로 오늘 제가 확인을 했는데 정신지체 장애자들을 많은 선생님들이 정신지체를 가지신 분들이 거기 와서 어떤 도움을 네. 받게 되는 겁니까? 예. 나이가 18세 이전에는 국가에서 모든 혜택을 줍니다. 그렇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근데 고등학교 졸업할 나이가 되면은 정신지체 장애자들에 대한 모든 혜택이 정부로부터 끝이 납니다. 그러면 나이가 어릴 때는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집으로 돌아오니까 그 가정이 숨을 쉴 수가 있었는데 나이가 18살이 되고 나면 아무도 돌봐주지 않으니까 그 지체장애자가 정신지체장애자는 정신의 IQ가 70 이하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면 가족 중에 한두 사람이 24시간을 붙어 있어야 되니까 그 가정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18세 이상 되는 정신지체장애자들을 56명을 우리 교회로 아침에 버스라 봉고를 가지고 와서 데리고 옵니다. 아하. 데리고 와서 하루 종일 우리 교회에서 공부도 하고 자기들 시간도 가지고 예. 또 우리 교회 안에 행복의 베이커리라고 빵을 만드는 공장이 있습니다. 그 공장에서 10여 명의 정신지체장애자들이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월 수입이 한 7, 80만원 정도 매월 그렇게 월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빵 공장도 운영을 하고 하루 종일 놀다가 전 오후 5시가 되면은 또 차량으로 집으로 데려다 주는 그런 사역을 이런 하고 사역을 있습니다. 하면 교인들 네. 도움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봉사자의 많이 성격이 많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교인들이 헌금도 하고 네. 또 시간이 나는 대로 가서 섬기기도 하고 또 교회 안에서 만날 때에 그들을 동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어 주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는 많은 장애인들이 있고 또 그 장애인들을 조금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웃에게 이웃에게 행복을 주는 이런 사역은 목사님 스타일이신 거죠? 교회들이 다 해야죠. 예, 예. 예. 교회라고 하는 건물이 네.
주일날은 하루 종일 예배를 드리고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거든요. 쉬는 날 차량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그래서 그 주위 사람들에게 굉장히 불평을 주고 있는 불편함을 주고 있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별로 쓸모가 없는 가장 비경제적인 건물이 교회 건물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주차장도 주민들에게 공개를 하고 교육관이라든지 교회 많은 부분들을 동네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누어 준다면은 특별히 우리나라가 뭐 장애인이라든지 청소년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또 유치원에 들어가기 전에 미취아 아동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돌보는 일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네. 교회에서 우리 동네 노인들이 많으면 노인들을 섬기고 청소년들이 많으면 청소년들을 섬기고 그렇게 교회들이 그런 교육관을 지역 주민들을 섬기는 복지센터처럼 그렇게 활용을 한다면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우리가 복음 전도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는가 그런 생각을 늘 합니다. 더군다나 서문교회가 그런 본을 보인다면 예. 대구 지역의 다른 교회들도 같이 따라하고 예. 그것이 이제 우리 복음화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아마 많은 교회들이 예. 찾아와서 우리 교회가 서문 복지관을 어떻게 운영하는가 보고 공부하고 지금도 많이 왔다가 갑니다. 예. 예. 개인적인 질문 좀 드릴게요. 예. 아버님이 목사님이셔서 예. 그럼 자연스럽게 목사 후계자 수업도 받고 이렇게 이제 대물림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목사님은 전공이 또 바쁘시더라는 음악을 하셨어요. 특히 예. 성악을 하셔서 예. 그럼 처음에는 목회자의 길에 뜻을 두지 않았던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이렇게 목회자의 길로 들어서게 되셨습니까? 예. 저는 목사들로 태어나서 학창시절에 참 그것이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그렇죠. 학교 가도 목사들이, 친구들도 목사들이, 교회 와도 목사들이. 그래서 내가 철이 들어서 내가 목사들이라는 것이 자랑스러워지기 전에 내가 마음대로 참 이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젊은 시절에는 목사 아들이라는 것이 무척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오히려 구속이 되고 그랬던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쯤 아버님하고 심하게 다투었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들로 태어나서 참 한이 많습니다 하고 아버님하고 한번 싸움을 하고 싶은데 맨정신으로는 아버님하고 싸울 수가 없어서 제가 그 대학 시절에는 그 당시에는 막걸리를 참 많이 마셨어요. 예. 그래서 막걸리 집으로 가서 제가 그 당시 막걸리를 한 말 한 두세 대는 한 잔에서 마셨습니다. 그래서 막걸리랑 동동주랑 섞어서 그렇게 취하도록 그렇게 마시고는 토요일 밤에 집으로 돌아오는데 술을 마실 때는 아버님하고 싸우려고 마셨지만은 막상 집으로 돌아오니까요. 아버님께서 설교 준비하시다가 내가 이렇게 술 냄새가 나면 얼마나 마음 아프실까 걱정이 돼서 내가 조심스럽게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방에 침대에 누워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아버님께서 제 방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제 방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데 아이고 큰일 났구나 싶어서 제가 숨을 몰아쉬면서 술 냄새가 나지 않게 하려고 계속 숨을 몰아쉬고 있었어요. 아버님께서 그때 뭐 야이놈의 자식아 목사들이 술 처먹고 들어와서 하고 이 딱이라도 한 대 때리시든지 그렇게 화를 내셨으면은 나도 한 많은 인생이요 하고 한번 아버님하고 싸웠을는지도 몰라요.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렇게 오랫동안 서서 계시다가 아버님께서 문을 열고 나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살았구나 싶어서 숨을 후 내쉬는데 밖에서 아버님께서 어머님을 깨우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여보 상민이 속 되게 썰일 텐데 좀 깨워서 국 좀 끓여서 먹이소 재보요 하고 주무시는 어머님을 깨우는 음성을 듣고는요. 제가 황소 같은 울음을 터뜨렸어요. 거기서 감동하셨군요. 예, 그래서 엉엉 울면서 하나님 내가 다시는 내 아버지 눈에 눈물 나지 않게 하는 아들 되겠습니다.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다가 나도 모르게 아버님께서 걸어가신 그 목회자의 길 하나님 원하시면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목회자가 될 서원의 기도를 참 술에 만취가 되어서 그렇게 기도한 것이 첫 번째 헌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목사가 되고 또 지금은 아버님을 모시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참 영광스럽고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그럼 원래 아버님께서도 목회자의 길로 가기를 바랬던 그럼요. 건데 예. 목사님께서는 젊은 시절에 이제 그걸 거부하셨다는 얘기죠. 저도 어릴 때부터 예. 내가 언젠가는 목사가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거부하기 위해서 반항을 많이 했었죠. 그러다가 그 아버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제가 신학을 하게 됐죠. 그런데 신학을 하는 것도 참 어려웠습니다. 신학교에 들어가면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것 또 나오고 또 신학교 들어갔다가 적응을 못하고 나오고 이렇게 신학교를 세 번, 네 번 들어갔다가 졸업을 못했어요. 우리 집사람이 얼마나 울면서 부탁을 하는지 꼭 졸업하라고. 네. 당신 결혼해서 또 신학을 그만두면은 처자는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래서 신학을 졸업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지금 목회를 하게 됐습니다.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야, 목사님 어떻게 저렇게 솔직할 수 있나. 에이. 아마 이런 생각도 드실 텐데 그렇게 자유분방한 이런 그 목사님 나름대로의 스타일을 가지고 목회자의 에이. 길을 걷고 이제 신학 공부하고 굉장히 주어진 여건 속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언제부터 순종하는 정말 100% 내가 하나님에게 내 몸을 맡겨야 되겠다, 내 평생을 맡겨야 되겠다. 언제부터 그렇게 이제 좀 정리가 되던가요? 많은 그 목사님들하고 서로 제가 대화를 나누고 또 지금 우리 부모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제가 고민을 하고 대답을 할 때에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은요, 저는 참 많이 울었던 사람이에요. 저는 어떤 목사님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도 나만큼 많이 눈물을 흘린 목사님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눈물 흘린 이유가 뭡니까? 여러 가지로 있죠. 너무나 많은 눈물을 흘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눈물의 한이 쌓이고 쌓여서 제가 말씀을 증거할 때는 똑같은 말씀이지만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있는 한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제 마음 속에 말할 수 없는 한과 눈물이 쌓이고 쌓여 있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이 전혀 저를 그렇게 인식을 안 해요. 아주 낙천적이고 아무런 그런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오지 않고 참 평탄하게 살아온 그런 풍운아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저는 목회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늘 부탁하는 말이 있는데요. 그 많은 눈물을 쏟지 않고 죽음 앞에 가보지 않고서 영의 세계가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않고서는 목회를 못한다. 저는 그런 말씀을 하면서 저는 그런 확실한 체험이 있어요. 그래서 죽음이 두렵지 않고 그래서 죽음 앞에 같이 가보고 그 많은 한과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자유함이 있고 그래서 제가 오늘 목회하는데도 아무런 두려움이 없이 그렇게 담대하게 목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대구 지역 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습니다. 목사님 겉으로 보면 전혀 안 그럴 것 같은데 또 내면의 그런 또 아픔도 있고 또 약함도 오늘 좀 느껴지는데요. 한 20여 년 이제 여기 이제 담임 목사로서 이제 교회를 운영하잖아요. 목회를 하시고 교인들을 이끌어 가시는데 가장 어려웠던 순간 한 순간 꼽자면 어떤 걸 꼽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대구를 대표하는 교회고 아버님께서 45년 동안 목회하셨고 그런 대구 서문교회 담임 목사로서 하나님께 누가 되고 또 성도님들에게 걱정이 되면 안 되니까 이 자리를 잘 지켜야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이 교회가 부흥 발전해야지 되는데 혹시 내가 잘 못하면 어떡할까? 내가 부족해서 우리 교회가 어려워지면 어떡할까? 그런 걱정 때문에 지금도 늘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목회를 하죠. 그런 것들이 이제 스트레스로 쌓이시는군요. 책임감.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모세를 하나님께서 들어서시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어서 지도자로 나섰을 때에 아마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을 거예요. 모세하고 여호수아하고 비교할 수 없으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을 나는 믿기 때문에 제가 실수하면은 저는 꼭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바쁘시죠? 제가 실수하면 하나님께서 또 그것을 다 해결해 주셔야 되니까요. 저는 그런 배짱이 있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저 담대하게 조심스럽게 겸손하게 내가 이 자리를 20년을 지금 제가 지켜왔고 앞으로 제가 언제 은퇴할는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영광스럽게 이 자리를 지키다가 물려주는 요즘 그
교인들이 예. 이제 목회자로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요즘 교인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올바른 교인으로 바로 서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예.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가 어렵잖아요. 목회자에 대한 정의를 해 주셨는데 이 시대의 신앙인이란 예. 다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제가 균형 목회를 말씀드렸는데요. 교회 안에서는 좋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는데 교회를 나서면은 세상에 나가면은 딴 사람이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걸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서 균형을 이루는 거죠. 교회 안에서의 그리스도인과 교회 밖으로서의 그리스도인, 아. 교회 안에서의 내 삶과 가정으로 돌아가서 내 삶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네. 그렇게 가르치고 그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고 그렇게 성도님들이 교회에서의 삶과 세상에서의 삶이 일치가 될 수 있도록 네. 하는 것이 목사의 역할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성악을 전공하신 목사님이시니까 예. 찬양을 하나 들으면서 이 시간을 마무리하면 시청자들에게도 큰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 항상 즐겨하시는 찬송 중에 오늘 하나 들려주시죠. 어떤 찬송 들으면서 이 시간 마무리할까요? 예, 이번에 제가 성대 결절 수술을 예. 하면서 한 달 동안 말을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성대를 고쳐주시면은 나의 남은 생에는 죽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목이 터지도록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드렸는데요.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이 찬송을 들려드림으로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찬양 들으시면서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큰 은혜 받으시기 바라고요. 목사님 내내 건강하셔서 서문교회 더 크게 부흥하시고 또 서문교회뿐만이 아니라 대구 예. 또 우리나라가 복음하는데 목사님 크게 쓰임 받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